비비비빔.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머시와 함께하는 일본 영어 버른 선생님 미스터 머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베이비, 저는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자, 오늘의 배울 단어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네? 오늘의 배울 단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바로 July입니다. July! July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 알죠. 무슨 뜻이죠? 아, 7월 아닙니까? 오! 이건 뭐 영어 천재 전정국 같지. 저 모르 알지 전혀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혹시 6월 아세요? 혹시 저희 데뷔한 달인데 영어로? 8은? 와 응용력 장난 아니야. 역시 하늘 알려면 열을 알려주는 하늘처럼 따지 역시 전국이군요. 네. 아 하지만 July 이 7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제가 당신에게 뭔가 좀 곤란한 게 있다. 네. 그러면 너의 팀버랜드와 무지티 좀 빌려 July? 네,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 혹시 1월이 언제인지 아세요, 영어로? 하. 버른? 너 진짜 모르지? 아, 그때 배웠는데. 공부 좀 해! 이번에 제가 줄라이를 알려드릴 이유는요. 예. 네, 정국이가 한 라디오에 나가서. 네. 이 7월에, 7월달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 모른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네, 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정국이가 한 2년 전까지 드림 스펠링을 몰랐어요. 아, 정말요? 그랬어요? 아무튼 여기서 끝냅시다. 안녕. 안녕. 졸라.